제 몸에서 나온 땀으로 생긴 소금들입니다. 진짜 이 옷에 있는 소금 다 모으면은 오 마이 갓.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아주 아주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제가 좋아하는 아주 선선한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전주에 출장을 갔을 때만 해도 정말 해가 쨍쨍 내려졌어요. 진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땀이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땀이 진짜 유독 많은 체질이라서 여름하고 저하고는 진짜 상극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나서 이렇게 옷 속에 손을 한번 쓱 넣고 빼면은 땀이 흥건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땀이 많이 나 있네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원한 가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약간 진한 색깔, 뭐 검정 색깔이라든가 회색, 파란색 요런 계통의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난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회색 옷이 젖는 건 기본이고 그 옷들이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옷에 소금이 생겨요. 이게 제가 전주 출장 갈 때 입고 왔던 검은 옷이거든요. 내가 왜 검은 옷을 입었나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그림 테두리에 하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거 무늬 아니고 제 몸에서 나온 땀으로 생긴 소금들입니다. 우와,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소금이 묻었죠. 겨드랑이에도 있네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로 제 몸에서 나온 소금입니다. 진짜 이 옷에 있는 소금 다 모으면은 새끼손톱만큼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단 5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 촬영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전주에 가서 옷을 하나 샀어요. 촬영 때 전주에 사시는 크리에이터 노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름이 정말 싫어요. 근데 여름이 가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색깔 옷 입으신 분들 등에 이렇게 소금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되게 민망하고 컴플렉스 같은 일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등에 소금 껴있어 더러워 잘 안 씻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혹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옷에 소금 자국 난 분들 보이면은 지저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그냥 몸에 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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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오버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땀 많이 나는 게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검정색 옷이나 이런 파란 색깔 약간 진한 색깔 계열 옷 입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신경 쓰여.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 이것도 마르면은 소금 끼지 않을까? 소금 끼지 않을까? 아 소금 끼면은 아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땀이 많이 나지 않고 옷에 소금 낀 사람을 봤다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인체의 신비는 정말 신기하고 저는 땀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흘린다는 거.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